탄창 제거한 다음에 여러 차례 약실 검사 확인, 그 다음에 약실 열고 눈으로도 확인, 이렇게 풀고 끝. 안녕하세요, 집시다이버입니다. 저는 드디어 시카고에 총을 쏘러 왔습니다. 실탄 사격을 하러 왔는데요, 제가 혼자서 실탄 사격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오늘 일일 스승님이 되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엉클 스티브 형님 나와주시죠. 우후! 빵이야 빵이야. 안녕하세요, 엉클 스티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엉클 스티브 형님께서 직접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를 오늘 교육을 해주실 건데, 이렇게 뭐 실탄 사격을 하기 전에 총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탄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루는 방법도 다 다르니까 오늘 형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초적인 안전 교육을 먼저 저희가 다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우 씨가 충분히 총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컨텐츠를 찍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총기를 다루는 방법 한번 이제 종류별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총기를 다루시기 전에 내가 어떤 총을 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총기를 이제 전해줄 때, 예,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앞에서 광선검, 레이저, 예, 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두 번째는 항상 손가락의 위치. 총이라는 거는 방아쇠를 당겨야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방아쇠를 안 당길 수 있는 손가락 위치에 가 있으면 떨어뜨리거나 충격이 가서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다면 절대 안 나가요. 예. 총을 이제 빵빵빵 쏘고 나면 마지막 탄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탄이 나가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뒤로 고정이 돼요. 예. 고정이 돼 있으면 본인이 사진을 찍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총을 뭐 이렇게 뭐 많이 가져다가 하지 말고 살짝만 틀어서 뭐 옆에 망치를 눌러주면, 네, 탄창이 분해가 돼요. 분해된 탄창을 뭐 떨어뜨리던 해놓고 약실 안에 탄이 있나 없나, 없나.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서 혹시 모를 다른 거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안전한 방향으로 격발 해놓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제 안전이 끝난 거예요. 소총 안전은 항상 약실이 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약실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탄을 준비합니다. 예. 사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아직 이제 사격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 놀이쇠를 전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놀이쇠 전진, 그 다음에 자동간 사격 위치로 바꿔주고 나서 탕탕탕탕탕 사격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발이 탕 나갔다, 끝났다, 그러면은 조종, 탄창 멈칫 누르고 탄창 제거한 다음에 여러 차례 약실 검사 확인, 그 다음에 약실 열고 눈으로도 확인, 샷건. 샷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심해야 될 안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파워가 강력한 총이기 때문에 반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총을 잡아야 돼요. 일반 총을 쏠 것처럼 쏘면 된다거나 탕을 하고 쏘게 되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게 총이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요거를 잘못해서 얼굴이 그런 면을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앞에 총열이 길다 보니까 이게 총열에 의한 잘못되는 건 별로 없어요. 눈에 띄게 어느 쪽 방향인지가 보이니까. 대신에 만약에 한 발이 안 나갔다, 당겼는데 안 나갔다 그러면 버려버리고, 그리고 사탄을 다시 밀어넣으면 쏘면 돼요. 쐈는데 안 나갔다, 다시 하나를 밀어넣고 쏘면 되고, 나중에 다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러면은 열어서 약실 확인하시고, 약실 확인하시고 이제 열려 있는 상태로 이제 끝내요. 그럼 이제 이론 교육은 끝났으니까 한번 실제로 한번 쏴보러 가시죠. 오케이.